이게 10을 하면 있잖아, 선영아, 부스트 D. 그쵸, 알죠? 예, 이게 딱 맞아요. 걸리거든. 맞아. 여기 센터가 여기거든. 아하. 얘도 그냥 짱 그냥 좋다나. 기타인데 모르겠다 이제 와. 다 좋죠. 넥은 진짜 두껍지. 약간 제 브랙 두껍지. 약간 약간 리치 코젠인가 아 뭐지 그 사람 같은. 약간 좀 팬더라는 느낌도 다르지. 이 레이센서 픽업이 약간 질척거리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질척거리는 느낌. 하이가 좀 있는 편이지 기타 자체가. 싱글 치고 진짜 없는 거 아니에요 펜더 치고 있니? 아 진짜? 네, 거의 없는 편 아니에요? 나는 뭔가 그 뭐지 그 수로박보다 네. 얘가 더 날카롭던데. 아 그래요? 귀가 바뀌어서 그런가? 별로 안 쓰는데 손님. 그렇게 안 써? 요 정도면? 흥이 없었다고 하단만 해보면. 이런 거요? 안 쓰지 않나? 괜찮다. 그냥 만땅하고 해도 괜찮아. 전혀 안 쓰는데. 그렇다. 기대 잡았나? 안 써요? 괜찮아. 오케이 오케이. 뒤에서 칠해야 돼. 뒤에서. 뒤에서? 응. 옆에 치면. 어우. 앞에 치면. 단단하다 했어. 앞에 치면. 뒤에 쳐야지. 펜더는 뒤에서 칠해야 돼. 누가. 너의 평가가 필요했다. 이 기타를 한번 검증받고 싶더라. 제가 무슨 평가를 합니까, 이? 나도 이거 맡겨놓고 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아직 제대로 막 그게 안 돼서. 그래?
뇌감이 진짜 완전 다르지. 나도 이 뇌감은 처음 느껴봤어. 아 진짜요? 어, 한 번도 나 이런 뇌감 잡아본 게 없었어. 꽉다네, 꽉다네. 이게 용도가 뭔데 형님 그러면? 그냥 나는 개인 부스터. 아니 개인 부스터? 어. 그럼 뜨고 이거는 그냥 오버드라이브 백킹할 때 바르는 거예요 항상? 그냥 반주할 때? 이제 그냥 발라자 할 때는 이렇게 세 개. 아 얘 그 개인 부스터가 아니잖아 그럼 뭐라 해야 되지? 항상 발표 있어요 모든 페달 쓸 때? 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 개로 가지. 아. 일단 이렇게 두 개는 먼저 항상이고 여기다가 얘를 추가하고 얘를 더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세 개. 내가 개인 부스터라는 거구나. 어, 약간 개인 부스터. 이게 트레블이었나 베이스였나님? 이게 베이스. 아이 잘네 베이스 좋다. 개인이구나 이게. 아 이거 볼륨인가? 볼륨. 그러니까 여기도 부스터가 걸리고 여기도 또 걸린다 이거 부스터가. 뭔 상관이에요? 이게? 괜찮나? 상관없어. 이건 M 그냥 앰프라고 보면 돼요 형님. 얘는 부스터가 이게 리드가 내가 알기로 그걸 건데 브라이트 스위치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? 그렇게 들었는데 세게 쳐야지 개인이 걸려야 돼. 레벨은 똑같다 보면. 이거는 개인 아 부스터가 근데 개인 부스터예요 아니면은? 부스터가 그냥 약간 그 개인 부스터로 어 쓸 때. 나 한번 바꿔봐도 돼. 어어. 어디로 어디죠 이게? 이렇게 두 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 하거나 이렇게. 저는 형님 한 번도 틀려가지고 괜히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형님. 진짜? 아 그리고 그냥 이거 기억나요 형님 이거? 몰라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냥 오케이. 형님 약간 10시 2시 뭐 이렇게 다 주고 여기서 한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했어요 항상 시원하게 아니 형 뭔 상관이야 뭔 상관 오우 진짜 이렇게 세 개? 아 이렇게 드라이브 많이 주고 뭐 어때 어차피 얘는 뭐 빡센 거 할 때 밟을 거 아니에요 어. 노이즈 나도 상관없잖아 괜찮지 않나요? 내가 돌려
이렇게 가야 되는 가격. 와, 베이스 이렇게 없어도 괜찮아? 뭐, 괜찮나? 베이스 없진 않지 않아요? 아, 그래. 리어 픽업에서 막 그렇게 베이스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. 오케이, 오케이. 얘는 뭐 행일 거 아닌데 뭐. 근데 약간 내가 이걸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요. 얘네 질감이랑 너무 달라서 내가 안 어울려서 안 썼을 걸요. 조합이 내가 그냥 얘만 쓰면 되게 좋다고 느껴지거든요. 어, 이렇게. 어. 아 시원한데 막 하거든요. 하잖아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밟다가. 네, 그런 거랑 그래서 안 썼던 것 같아. 근데 뭐 얘를 빼고 생각한다 하면은 이렇게 밟아서 발표. 우리가 알만한 CCM 곡이 뭐가 있지? 아.